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요즘에 재미 붙인 테라리움 영상입니다. 요즘은 별거 없이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이라서 출근이 빡셌습니다. 우선 테라리움을 하려면 흙을 잘 넣어주어야겠죠. 오늘 만들 테라리움은 위에 보이시는 공룡뼈를 추피사체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크릴에 흙을 펴발라주고 이제는 테라리움에 넣을 이끼를 채집하러 갑니다. 테라리움 초보는 이끼를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원에서 이끼를 채집할 겁니다. 눈조매만 파면 이끼들이 나옵니다. 조금씩만 채취해줍니다. 이끼님들이 다치지 않도록 상자에 조심히 모셔옵니다. 그리고 가져온 이끼를 펴발라두었던 흙에 식재해줍니다. 사실 한촉 한촉 식재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성질이 급해 먹어서 사실상 통째로 얹어버렸습니다. 흙에 섞인 돌이 티라노 눈처럼 나오네요. 매섭습니다. 세워서 장식할 예정이라 한번 세워둬 봅니다. 다행히 경사각을 잘 받아서 그런지 이끼들이 미끄러지지 않네요. 이끼가 생착할 수 있도록 계속 가습기로 물을 주면서 일주일 정도 키웠습니다. 세워서 전시할 거라서 뒷부분에 자석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제 칸막이에 자석을 이용해서 찹 붙여줍니다. 여전히 생착이 덜 되어서 죽을까봐 계속 가습기로 물을 분사해줍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게 생착된 것 같습니다. 예쁜 공룡 테라리움. 여러분도 한 번씩 도전해보세요.